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폴아웃 뉴베가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저번 편에서 망할 놈의 정화장치, 정화기였냐? 아무튼 머시기를 수리하는 장비를 죄다 찾아와가지고 네, 열심히 노가다를 깐... 예, 노가다를 한 결과 네, 퀘스트를 완료하면서 이제 그 봉쇄를 푸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봉쇄를 푸는데 일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마 브라더우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블랙마운틴 정상 쪽에다가 뭐였냐? 지금 뭔가 수신장치였나? 그거를 설치하는 임무를 좀 받아놨었죠? 그리고 여기 뭐 맨날 열쇠가 필요하대. 아 진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나? 여기로 가. 문짝을 열어. 그다음 안쪽 아 맞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지. Have you heard the news? Elder McNamara. 그렇군요. 어 파는 것 좀 보여주실래요? 아 좋습니다. Take a look. 이제 플라즈마 라이플, 파워 피스트, 펄스 폭탄, 리처저 피스톨은 됐고 단총신 산탄총 한정. 아 역시 고철 주워 갖고 팔아먹는 게 이게 또 이렇게 돈이 잘 됩니다. 아, 예. 바로 그냥 2,000원 벌죠. 아주 좋아요. 구아이언, 수류탄, 그레네이드, 사냥용, 레이저 라이플. 어, 아, 야, 실수. 아, 진짜.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건데. 잠깐만, 팬맨이 700원밖에 안 해? 뭐야, 이거. 팬맨이 700원이라고? 와 그리고 초고열 기병창에 초대형 망치에 좋은 거 엄청 많이 파네. 일단 팬맨 하나 사. 네. 어머나 이건 사야 돼. 급이 급 아이템이어가지고 이건 그냥 무조건 살게요. 자 탄약에서 혹시 그거 파십니까? 미사일 화염 방사기. 아 그건 또 안 파네 아쉽게. 레이저 피스톨이야. 잃어버린 레이저 피스톨 관련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선셋을 두 병씩 마신 다음에 전설의 무기 어디 있냐 팬맨아. 팬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으썸한 무기죠. 바로 소형 핵 발사기입니다. 네, 아 이것만 있으면 데스클로도 아마 한 두 방이면 될 거예요. 네, 한 방까진 아니고 두 방이면 돼요. 두 방이면 제 기억에는. 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라오스한테 그 뭐 하나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았나? There you are. We'll leave a few of them in that footlocker in the. 자 재활용 에너지 셀을 넣어놨으니 걱정 말고 마음껏 쓰라고 하면서 신발장을 갖다 놨네요. 야 마인크로 퓨전 셀 150개 아주 좋아요. 개놈이구나. 깜짝아야. 나 또 누군가 했지.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마커를 좀 찍고 슬론으로 이동해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처에 데스클로가 한 마리쯤 있으면은 걔네한테는 이거 좀 써서 한번 그 게시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처음 얻은 무기인데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짜잘한 잡템 좀 딴 애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디 가방 좀 열어줄래? 오케이 고마워. 구아이언이랑 수류탄, 그레네이드, 손도끼, 그 다음 사냥용 라이플, 랍, 네, 납파이프, 롱퓨즈 다이너마이트, 단고체 2개, 파워피스트, 펄스폭탄, 리차저 피스톨, 단총신, 산탄총 일단 가지고 있고 대건 등등이 있고 일단 을복 계열에서 방호복, 볼트 11, 볼트 3.
납이 되게 많이 있네. 일단 납도 그냥 다 넣어버리고요. 맥주하고 그 다음에 히드라, 제트, 보드카, 터보, 스팀팩, 안정제, 라드어웨이, 정화된 물 11병이나 있네요. 허허. 캐러밴 도시락, 냉혹한 독액, 해독제. 냉혹한 독액 그냥 다 넣어버리자. 자, 이렇게 해서 인벤 좀 비운 다음에 열심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친구라 저 친구한테 실험하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네, 이 화력은 성체한테 실험해봐야 됩니다. 네. 내 기억이 맞으면은 조심스럽게 걸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데스클로가 성인이 한 마리쯤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저기 있구만. 저기죠. 네, 저기 그 탄탄해 보이는 등발이 보이죠. 네. 자, 이때를 노렸어. AP가 후진해. 일단 세이브를 하고. 쏘고 본다! 어디 터지냐? 잠깐만, 야, 너무 멀리 갔다. 일단 맞추긴 해야 될 거니까. 쏜다! 아우, 예, 두 방 정도면 충분한 바로 그 화력. 야, 핵구름 아주, 버섯구름이 아주 아름답게 나오죠? 문제는 데스크로는 존나 짱짱맨이어가지고, 이래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피 녹았구요. 오케이, 잘했어, 개넛. 데스클로가 이렇게 무서운 놈들입니다. 아, 근데 이게 AP가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확실히 AP가 됐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었는데 AP 때문에 이걸 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앞에 빨간 점이 좀 많다. 대체 뭐냐 저거? 데스클로 말고 슈퍼뮤턴트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철도 근처 뭔데? 미친 데스클로야! 자, 널 위해 준비했어. 40mm 유탄이야. 물론 이거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 알지.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받아주길 바래. 겠는데 이거? 하, 진짜 세이 더럽게 세. 어우 진짜. 내 마음이고 님이고 그냥 안 받겠다네요. 에, 개 같은 놈들. 잠깐만, 길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 이거? 거의 다 왔잖아. 그럼 그냥 도로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겠다. 네, 저 친구들은 나중에 팬맨하고 그 미사일 런처라는 무기도 있어요. 그거 얻었을 때 적절하게 잘 정리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천천히 지나가는 걸로 합시다. 네, 일단 마커 좀 지워놓을게요. 지금 위치가, 네, 목표하던 지점까지는 다 왔으니까요. 자, 넬스 스낵이었나? 아무튼 이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잠깐만, 은신? 오케이, 아직 은신이야. 좋았어. This is a dangerous place, human, especially for your kind. 인간에게는 위험한 장소다. 왜 위험한 지역인 거죠? You must have heard a radio broadcast. 라디오 방송이라.
The voice on the radio belongs to Tabitha, the Black Mountain의 최고 사령관이라. She took control of this place almost 2 years ago. 네, 아 그래서 인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네, 우면 죽을 수도 있다. 어, 그 사람이 질세인 것 같은데 도와줄까? Help would improve the odds. Help might just make the difference. 좋아 좋아. All right, if you're good enough at what you do to meet me in the village, 나를 만날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I'll have a plan by the time I. 오케이, 그래, 알았어. 아 근데 이거랑 그거랑 겹치지는 않나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냥 무조건 죽여달라고만 하면은 일이 좀 꼬일 가능성이 높은 네 퀘스트라. 뭐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앞쪽에 있는 슈퍼뮤턴트들을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하면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좀 뒷문이 하나 있긴 한데 글로 들어갈까 그냥? 아니야 파밍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좀 좋은 거 많이 드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파밍을 좀 해야 될 거니까 이쪽에서 계속해서 뺀질거리면서 돌아댕겨 보는 걸로 하죠. 여기 애들이 들고 있던 게 내 기억이 맞으면 무슨 라이트 머신 건이랑 게틀링 건이랑 그 다음에 또 뭐 들고 있더라? 뭐 소각기였나? 대형 소각기였냐 중형 소각기였나 아무튼 그런 것도 들고 있고 아 위험이다. 뭐야 아 나이트 틀이구나. 빵! 감나빈! 굿 역시 동료와 함께라면 무서울 건 없지. 어 일단 범퍼 스워드라는 게 있는데 별로니까 버릴게요. 네. 아 챙겨는 둘까? 나중에 수리용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챙겨는 두자 그냥. 어차피 지금 인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수류탄 가지고는 CR도 안 맥힐 정도로 센 애들이라 네 지금 MFC 그런 거는 거의 그냥 간지러운 급일 거라 네. 그런 거 쓰지 말고 좀 총기 위주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사일이라도 있었으면은 미사일 런처라도 있었으면 좀 더 편하게 했을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숏컷 비슷한 거긴 한데 하나하나 조지면서 올라갈게요. 자 돌굴러 오는 소리가 좀 들렸고요. 야 들어와라 나 여기 있다 다 들어와라 어? 한번 싸워보자 개너니 너기네 다 조져줄 것이여. 자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애들이 이거 밤이라고 자러 갔나. 원래 초소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냐. 나이트킨이 지금 스텔스 보이 쓰고 잠입해 있나. 블랙마운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야 뭐야 방금 돌이었냐? 뭐 굴러갔는데 뭐가? 뭐 돌.. 뭐 약간 희한하게 굴러가서 정확히 뭔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돌이었던 것 같아요 저거. 뭐지? 어 탄약이다 308 살포시 추가해주고 수류탄도 하나 있네요. 아 근데 슈퍼뮤턴트가 진짜 없네? 왜 이렇게 없냐? 원래는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야 니들이 나와줘야지 내가 이거 털어먹든가 말든가를 할거 아니야. 어디야 좋아 라이트 머신건이구만.
와우, 야야, 수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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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 일단 좀 힘든 싸움이 될 걸로 예상되네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안정제는 아니고 스팀팩을 일단 한 두어 개쯤 빨고 선셋을 한 두 개쯤 먹은 다음에 멘토스 말고 몰핀과 제트 사이코가 어디 있지? 사이코 터보는 지금 쓸만한 아이템이 아니고 오케이 사이코를 먹고 수류탄 데인지대 데인지대 MFC 아 이거 좀 만들어 놓을 걸 아 안 만들어 놓은 게 좀 아쉽네요. 플라즈마 수류탄 자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 간다 팡 오 잠깐만 어우 야 내 머리통 어우 겁나 아프네 잠시만 야야 아우 야 아이 아이템을 열어 아이템을 아우 진짜 겁나 힘드네 와 어우씨 아 골프채를 써야되나 이거? 아 뭐야 튕겼나보다 좋아 난 포기란 걸 모르는 남자지 너인 다 죽었어 사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몇 번 죽을지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이게 일단 8번 좋아 MFC 야야 ED야 ED야 잠깐만 우리 대화 좀 할까? 맞는 곳 오기에 좀 접속시켜줄래? 이거를 한 20개 정도만 딱 만들어서 세이브를 하고 최대한 애들이 칠각이 안 나오게 벽 쪽으로 아씨 방사능 진짜 아 이 망할 방사능 아 벽 쪽에 붙어서 여기서 세이브를 잠깐 하고 접근을 살금살금 하면은 좋아 좋아 올라가는 길이 하나 보이고 아 방사능이지 방사능이 쩌 찌들어간다 굴이 된 느낌이야 개 같은 거 뭐야 나이트기구나 어디야 어디냐고 야 어디냐고 어딘데 아니 이디랑 다 반응했는데 어디야? 야, 야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거기구나 자 근접 무기를 들고 있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펄 깡 죽어라 죽어라 더러운 마스터놈 오케이 성공적 좋았어 아니 근데 얘네 어떻게 된 게 다 대형망치밖에 안 들고 있냐? 슈퍼슬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 4가 아니라 판가? 그 골프 용어 중에 파워에인가 막 그런 용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시원하게 꾸네 후드려 까가지고 눕혀놓으면 다 되는 거죠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네, 일단 화력 9대기인 MFC 좀 들어주고요 여기는 이거 좀 안되겠다 지금 여기에 누가 또 같이 있어가지고 걔한테 맞으면 안되니까 5번으로 바꾼 다음에 라덱스 하나만 먹을게요 지금 방사능 계속 올라가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라덱스를 하나 먹고 네 계속해서 은신 17짜리 잠입액션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애들이 인지력이 되게 안 좋나? 이상할 정도로 눈치를 못 채네 아 근데 낮이구나 곧 이따 좀 이따 눈치 채겠다 어?
왼신 치명타. 1번을 준비했다. 어 뭐야 그냥 죽었다. 야 뭐야 왜 그냥 죽어. 야 너 그렇게 허약한 놈이었어? 아니 왜 그냥 죽는 거야. 아 그리고 또 곧 방사능 중독이 눈앞에 펼쳐지겠네요. 자 일단 어차피 걸릴 거 네 맘 편하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트렁크나 따보겠습니다. 이 안에 캡이 좀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병뚜껑 350캡, 병뚜껑 450캡. 뭐야 이거. 라디오에 나온 슈퍼 뮤턴트가 너야? 네, 난 너, 난 내 광팬이야. 뭐야? 내려오네? 오케이, 일단 미니건. 아, 근데 너무 무겁구나. 미니건을 챙긴 거는 좋았는데 좀 무겁나 보네요, 이거. 아, 잠깐, 야, 앉지 말고, 앉지 말고.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좋은 거 줄 거야 좋은 거. 미니건이라고 탄약도 좀 갖다 줄게. 쓸 거면 쓰고 뭐 안 쓸 거면 말라고 합시다. 탄약이 9mm였나? 5mm였지? 아 나이트킨 마스터 날아올라라 나이트킨. 쓰러져라.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한 놈 더 왔구만. 너도. 아 잠깐만. 아 영중률이 안 나오네. 날아오르자. 어 뭐야 실패했잖아. 아 이게 품질은 그 경직 걸린 상태여가지고 이게 씹혔나 보네요 느낌이. 자 달려라. 와 한 방이네. 제가 들고 있는 게 미사일 런처 유니크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를 좀 빨리 죽쳐놔야 되는데 아 진짜 한 방이야 어떻게. 어 하느님 앞서서 진짜 어떻게 한 방이니. 오 날아온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 발은 피했어. 거의 안 맞게 뿌리 정도면. 일단 저놈을 먼저 죽이고. 와우! 다행히 지형발 덕에, 지형발 때문에 안 맞았다. 와, 진짜 세네. 어우, 말도 안 되게 세. 유탄으로 쳐야 되나, 이거? 이렇게 된 거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화력으로 족쳐주마. 팬맨은 지금 없어서 안 되고 데인지르의 다이너마이트 플라즈마 수류탄을 좀 준비한 다음에 좋아. 주의와 은신 사이 살포시 접근해서 간다! 일발! 일발! 아 잠깐만 아이씨 망했다. 아니 어 맞네? 아싸? 잠깐만 야 야 원치 않게 터프가이가 된 느낌이거든요? 예 일단은 일단 스팀팩을 한 두어 개쯤 먹고 선셋을 두 병쯤 마신 다음에 나도 모르겠다. 아무나 맞겠지 뭐. 이게 바로 수류탄이다 이것들아. 아 그냥 아무나 쳐맞아라. 이제 나도 모르겠는데. 아 죽었네. 네 귀신같이 날아와서 그냥 바로 맞았네요.
참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네. 뭐야 저거? 고장이냐? 뭐야? 야 뭐야 저거? 아 튕겼네요. 네. 요즘 좀 튕기는 일이 많네요. 자 일단 피하자. 미사일. 아니면은 우리 애들이 정리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LPC를 꺼내서. 자 수류탄 1발, 수류탄 2발, 수류탄 3발이 오우 예 불구가 되고 말았어요. 야 역시 세기는 세구만. 저놈 피통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씨, 야 하나도 안 따냐 어떻게? 아 진짜. 일단 수류탄. 네 효과는 별로였고요. 따라온다. 워워워워. 애들 다 들어왔네. 아씨 좋아 다 쏟아부었구만. 아유 하느님 앞서사. 일단 동료들은 다 쓰러졌을 거예요. 지금 쟤네한테 안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몰핀의 중독. 아이씨 치료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중독이야? 버프업 일단 하나 빨아서 좀 늘리고. 고양이 물 오염된 거야.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됐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다 먹어 다 먹어. 인생 뭐 없어요. 그냥 다 먹는 겁니다. 자 정화된 물 한 세 개를 마시고 슈퍼 스팀팩 그냥 하나 빨아서 체력을 다 올리고 선셋도 그냥 한 두 병쯤 마셔요. 인생 뭐 없습니다. 근데 좀 죽어라 좀. 아, 야 치는 사람 성의를 봐서 좀 죽자 얘들아. 더럽게 안 죽네 진짜. 어. 아 스틸스 보이 괜히 썼다. 일단 빠지고 주의 상태만 될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스팀팩 하나만 더 먹어. 너를 위해 준비했다 플라즈마 수류탄. 됐건 주머니 폭탄 됐고 MFC 지금 다 던졌죠. 야 20개만 들었는데 그걸 다 던지냐. 와 진짜 만만치 않아 애들이. 아이씨 그 2차전은 꺼내놔야지 쓸때 있는거지. 롱퓨즈 다이너마이트. 통이 간당간당하니 명중률 좀 떨어지게 멀리멀리 도망쳐주고요. 방사능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사는게 중요합니다. 진짜 치명탄이야 이게? 아우 너무하네. 일어날 거냐? 넌 못 일어난다. 빵!
나이스 샷. 어우 진짜 힘들었어. 일단 라이트 머신건 하나 챙기고. 니가 미니건 들고 있는 놈이야? 어우 진짜 이번에 쓴거 진짜 많네요. 아우 원래 이렇게 많이 쓰면 안되는데. 뭐 일단 아무튼 위기는 넘겼으니까 됐다 치겠습니다. 저놈은 아직도 살아있냐 저거. 아우 끈질기기도 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거 수류탄으로 자 세이브를 하고 66% 제대로 맞자. 어 뭐야 그냥 끝났잖아. 네 그냥 개논이 끝장을 내버렸네요. 어 그와 동시에 레벨업. 와 진짜 이번에 이번 전투는 진짜 힘들었다. 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빨아가지고 겨우 이겼네요. 일단 말빨에 5포인트만 투자하고요. 폭발물, 총기, 뭐 잣다 이런 게 다 있는데 근접 무기 너무 안 찍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찍어주고 남은 건 그냥 의학에다가 다 넣어놓읍시다. 에노벨. 그리고 가방에다가 에노벨은 이거 빼면 안되고 범퍼스워드 일단 빼. 팬맨 지금 쓸데없어 빼. 사냥용 라이플 이거 수리용으로 써야되고 미니건 빼. 라이트 머신건 일단 가지고 있어. 좋아. 자 일단 32분이 됐으니까 다음 편에서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